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새로운 장소에서 여러분 뵙게 되니 굉장히 반갑고요. 오늘 또 12월 첫날이잖아요. 12월 첫날에 이렇게 경건한 분위기에서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마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집이 저쪽 대방동 쪽이었는데 항상 이제 친구들과 축구하러 가는 곳이 이제 대방동 쪽에 돈보스코 센터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때 일이 생각이 나네요. 하여튼 12월 첫날 여러분과 좋은 시간 가지게 돼서 되게 반갑고요. 제가 사실 그 아마 그 안내 책자 보면은 소프트 SNS 마케팅 팀 팀장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제 아, 저 친구 오늘 여기 와서 무슨 약팔로 온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제가 원래부터 마케팅을 했던 건 아니고요. 실제로 이제 제가 했던 그렇죠? 죄송합니다. 제가 익숙하지가 않아서 예, 실제로 이제 개발자로 시작을 했고요. 자바 SI 뭐 닷넷 그리고 이제 최근에 플렉스 쪽 서버 관련된 일들을 하다가 이제 올해부터 투비소프트에 합류하면서 이제 마케팅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배워나가는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직 많은 걸 모르고요. 여러분들과 또 많은 것을 좀 배워가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UX 쪽 관련된 일을 하기 이제 배워가기 시작한 거는 이제 사실 한 96년도부터 이제 리아 관련된 일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기고 활동을 많이 했고요. 특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웨어 월간지에 여리아빠의 리아 이야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지금 한 3-4년 정도 계속 기고를 하고 있습니다. 기고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페이스북에서 이제 비즈리아라는 페이지를 운영하면서 특히 이제 기업용 환경에서 사람들의 어떤 이제 행동이라든지 어떤 기업 환경의 변화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사실 개발자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책 번역 작업을 많이 참여했는데 주로 이제 작업했던 것들이 다 디자인 관련된 책들이에요. 첫 번째 작업했던 책들도 이제 플렉스 쪽 이제 시각 디자인 관련된 작업 책을 번역을 했었고요. 최근에 작업한 책들도 개발자를 위한 웹디자인, 웹티브 UI 같은 디자인 관련된 책들을 번역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뭐 그쪽에 많은 지식이 있는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쪽에 많은 이제 연결고리가 맺어지게 된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사실 그 앞부분에서 설명하면서 주제 자체가 2012년 어떤 뭐 트렌드 또는 뭐 이슈, 기술 동향 같은 걸 이야기하고자 했는데 사실 뭐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을 다 알 수는 없는 거고요. 대부분 이제 그런 트렌드나 동향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 조사 기관이나 아주 유명한 어떤 기관들, 뭐 학회 그런 데서 발표를 주로 하게 되죠. 제가 오늘 인용하고자 하는 자료도 지난달 발표됐던 이제 가트너의 자료입니다. 가트너에서 발표됐던 이제 10가지 IT 트렌드의 중요한 이슈들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주제가 사실 이제 오늘 주제에 많이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이 뒷부분도 많이 이제 전혀 연관이 없는 부분들은 아니고 특히 이제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모바일 클라우드가 많이 이슈가 되면서 실제로 이제 사용자들이 행동하는 여러 가지 이제 패턴들의 변화까지 이끌어내고 있는데 이제 오늘은 전체적인 내용을 다룰 수는 없으니까는 앞쪽에 있는 다섯 가지 내용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실 이제 같은 자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언론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간단히 리포트가 되는데 상세한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원제로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회원으로 가입한 기업이라든지 연구소, 학회 등에 이제 돈을 받고 상세한 리포트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제 일반적인 이제 소비자는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필요하시다면은 이제 구독을 하셔야 되는데 상당히 이제 비싼 비용을 주고 구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거는 이제 이런 트렌드가 있다라는 것만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 중에서 이제 다섯 가지 주제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모바일과 우리 삶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미디어 태블릿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미디어 태블릿이라고 하면 용어 자체가 좀 낯선데요. 우리가 이제 지금 쓰고 있는 오늘도 쓰고 계신 분이 계신 것 같네요. 이제 아이패드나 이제 일반적인 태블릿을 많이 얘기하는 거죠. 지금 얘기하는 태블릿은 이 미디어 태블릿이라는 것은 그런 이제 스마트 패드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먼저 태블릿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태블릿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펜이나 어떤 손가락 그리고 이제 어떤 뭐
그런 장치를 통해서 물리적으로 평판 위에다가 움직임을 가지면은 움직임이 전기신호로 바뀌어서 그게 이제 어떤 장치로 전달되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주로 이제 국내에서도 보면은 어떤 이제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최근에 이제 웹툰 작가들이 많이 쓰시죠. 그래서 웹툰 작가들이 가시는 이제 화실을 사진 찍어서 공개하면은 보통 이제 태블릿을 여러 개 갖다 놓고 쓰시거나 이제 뭐 그림을 그리고 그걸 스캔해서 다시 태블릿에 올려놓고 스케치 뭐 색깔을 칠하는 그런 작업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하기에는 태블릿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거다라고 하는데 이 태블릿 역사를 보면은 오히려 컴퓨터 역사보다 더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발명된 게 1988년도에 전화가 발명된 게 1888년이죠. 전화가 발명된 게 1876년이거든요. 근데 이 태블릿, 첫 번째 태블릿이 발명된 게 1888년입니다. 이름이 좀 발음하기 어려워가지고 제가 적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적어놓고도 이제 찾지는 못하네요. 텔로토그래피라는 이제 그런 장치를 만들었어요. 이 장치를 만든 장치를 만든 분이 엘리사 그레이라는 분인데요. 엘리사 그레이 같은 경우에는 그 최초로 우리가 전화를 발명했다고 알고 있는 벨과 동시에 전화를 발명하고 동시에 이제 특허를 제출했는데 이제 특허 수수료가 있대요. 수수료가 이제 수수료를 늦게 납부를 해서 이 사람이 먼저 특허를 제출했음에도 수수료를 늦게 납부해서 벨의 특허가 이제 채택이 됐다고 하죠.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최근에 이제 2002년도에 실제로 이제 전화를 먼저 발명한 것은 1849년에 안토니오 부치라는 이탈리아 발명가 먼저 발명했다라고는 이제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제 일단은 벨이 전화의 발명가로 인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소개해드리는 엘리사 그레이라는 분이 실제로 태블릿의 최초 발명자입니다. 그래서 저 앞에 보시는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손으로 이렇게 글씨를 쓰면은 손에 이제 전기장치가, 그러니까 손에 있는 펜에 전기장치가 연결돼서 그 손의 움직임을 따라서 전기신호를 변환을 해주고 원격에 있는 실제로 이제 종이에 저렇게 다시 출력을 해주는 펜 형태로 출력을 해주는 태블릿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과정 어쩌다 이제 1883년에 컴퓨터가 등장하고 사람들이 이제 컴퓨터에서 어떻게 인터페이스를 할지 대해서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등장한 것이 이제 터치스크린 PC입니다. 1983년도에 이제 HP에서 상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터치스크린 장치를 공개를 했고요. HP150이라는 단말기입니다. 근데 이 뒤에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 터치스크린이 있는데 이상하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없어요. 뭐가 없는지 한번 보실게요. 실제로 이제 모니터를 터치하고요. 화장실에도 이제 도스화면이니까 저렇게 다 선으로 그리거나 이제 블럭으로 지정을 한 거죠. 저기 이제 TV 프로그램에 나타나는 거다 장면인데 저 부분 저 사람이 도장하는 그 컴퓨터 앞에 보시면은 뭐 하나가 없어요. 뭐가 없는지 아시겠습니까? 예, 마우스가 없죠. 실제로 이제 마우스가 대중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거는 애플의 맥킨토시가 1984년도에 대중적으로 이제 퍼지면서 그때부터 사용이 됐고요. 저 영상이 찍힌 시기가 위에 보신 것처럼 1983년이에요. 그러니까 1983년도 즈음에는 HP에서는 이제 마우스 대신 터치 스크린을 새로운 입력 장치로 이제 제안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저 장치 자체가 조작하기도 많이 힘들고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손가락을 꾹 누르고 있어야지 터치가 동작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좀 불편함이 있어서 결국에는 이제 시장에서 사라져 버리게 됐죠. 하지만 이제 최초로 이제 상용화 시키려던 노력이 1983년도부터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등장한 것이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이제 태블릿 컴퓨터죠. 이렇게 이제 접어가지고 지금 노트북처럼 했는데 노트북을 반으로 접어서 이제 실제 노트처럼 쓸 수 있는 장치를 이제 MS에서 태블릿 PC에 대한 별도로 내놓으면서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도 이제 그 화면은 쓸 수 있는 화면은 마치 노트처럼 쓸 수 있지만은 실제로 운영체계 자체는 이제 윈도우 기반이다 보니까는 그 펜만 가지고 뭔가 조작을 하거나 움직이기 많이 힘들었죠. 그 당시 모두 이제 그 GUI 자체가 마우스를 가지고 움직이거나 키보드를 가지고 움직이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펜으로 다룰 수 있는 것은 뭐 일부 사인을 한다든지 글자 인식을 한다든지 몇 가지 이제
제한된 부분만 동작을 할 수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다 저런 부분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태블릿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거의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다시 등장한 것이 이제 여러분이 지금 이제 만나고 계시는 여러 가지 단말이죠. 최근에 출시된 이제 삼성의 슬레이트 PC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슬레이트 PC 같은 경우는 윈도우 7을 기반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이제 설계된 최종적인 목적은 이제 윈도우 8을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저런 이제 화면에 보신 것처럼 태블릿 환경에 최적화되고 어떤 이제 모바일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 환경을 제공하고요. 실제 이제 동영상을 보시면은 저게 이제 그 태블릿 그 슬레이트 위에 이제 윈도우 8을 올린 영상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지 이전까지 쓰던 윈도우와 유사한 인터페이스를 가지는 것 같으면서도 또 이제 그 실제로 이제 움직이면서 사용하거나 손바닥으로 터치하는 환경에서 가장 최적화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이 이제 국내에 아직 윈도우 폰이 안 들어와서 지금 저런 이제 UI 자체가 아직 국내 사용자한테는 익숙하지 않은데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폰이 이미 이제 시장에 내놓고 있고 국내에도 아마 내년 초에 윈도우 폰이 아주 저렴하게 퍼지게 되면은 사용자들이 폰을 사용했던 경험과 실제 이제 태블릿 사용하는 경험과 PC를 사용하는 경험 자체가 되게 경계가 모호해지게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들이 이제 태블릿을 사용하는 것 자체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아이폰 익숙하게 쓰시는 것처럼 사용자들도 이제 태블릿 사용하는 것 자체가 이제 거부감 없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단계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단계를 하고 있는 것이 MSA,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모바일 관련된 전략들이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패드 그러면 아마 가장 많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이제 아이패드일 겁니다. 아이패드가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2010년 4월이죠. 2003년 내에 처음에 출시할 때만 해도 여러 가지 비평가들이 이제 뭐 아이폰을 크기만 늘려놓은 것이다. 그래서 저렇게 이제 사진을 붙여놓은 이제 패러디를 하기도 하고 또 이제 국내 언론들도 보면은 사용자 조사를 했는데 68.1%가 아이패드 구매 의사가 없다라는 기사를 쓰기도 하고요. 이에 대한 반론으로 이제 31.9%는 아이패드 구매할 것이다. 라는 이제 되게 재미있는 통계자료를 내기도 했죠. 하여튼 이제 되게 사람들이 많은 아이패드에 대해서 시시콜콜 많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결국에는 어떻게 됐죠? 국내 2010년 4월에 국내 출시가 되지도 않았는데도 해외에 이제 직수입을 통해서 여러 사용자들이 아이패드를 들여오고 자기 비싼 돈을 들여서 비싼 비용을 들여서 아이패드를 수입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뭐 이런 일들이 있었죠. 이제 저기 계신 분이 이제 전자책 활성화 방안이라는 이제 브리핑에서 아이패드를 사용한 거죠. 무심코 그랬는데 그 전에 이제는 아이패드가 전자법에 의해서 전파법에 의해서 반입이 금지된 상태였는데 저날 저 사진이 보도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고 하루 만에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허가해 주겠다라고 이제 통과가 됐었죠. 하여튼 뭐 그런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이제 4월 달에 국내에는 출시도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지금 저희 보면 3천여 건 이상의 기사가 떠 있습니다. 아이패드와 관련돼서 아이패드가 뭐 나온다더라 나오기 전부터 해가지고 나온 이후에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수많은 기사들이 쏟아집니다. 왜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아이패드가 시장에 성공을 했었고요. 성공하는 결과 어떻게 됐느냐 보시면은 2011년 1월에는 전체 이제 PC 시장 점유율을 봤을 때 HP가 전체 20%를 차지했었고요. 애플이 9%를 차지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서버 시장은 제외하고 PC 시장은 본 거고 PC에는 이제 아이패드 같은 태블릿이 포함된 거죠. 근데 불과 10달 만에 2011년 11월 자료를 보면은 HP 같은 경우에는 16%로 점유율이 떨어졌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15%로 점유율이 올라갔습니다. HP가 현재 1위고요. 애플이 현재 2위입니다. 전혀 PC 시장에서 영향이 없었던 애플, 물론 이제 애플을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시장의 전체 규모를 봤을 때는 되게 작은 규모였죠. 하지만은 지금 이제 2011년 11월 시점에서 봤을 때는 1위를 이제 바짝 추격하는 역할을 선에 올라왔고요. 실제로 이제 내년이 되면은 이 도표가 바뀐다는 거죠. 실제로 PC의 역사 자체가 크게 바뀔 수 있는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PC와 태블릿 출하량을 보더라도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2010년과 10년 이전에는 거의 0에 가까운 숫자였습니다. 출하량 자체가. 아이패드 이전에는
거의 이제 일반면 사용자들만 사용했었는데 지금 보면은 상당히 많은 숫자가 올라가고 있고요. 2015년 되면은 지금 현재 PC 사용자 만큼 태블릿을 사용자가 쓸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이제 집에서 노트북을 살 일이 있었는데 노트북을 사야 할지 아니면 다른 태블릿 장치를 사야 할지 많은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지금 시점에서 노트북이나 어떤 서버 모니터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이 2010년도 MWC라는 이제 행사에서 구글의 이제 CEO였죠. 우리 CEO가 발표한 장표 중에 모바일 퍼스트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 모바일 퍼스트라는 이야기가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은 실제로 이제 PC와 모바일상의 이제 그 인터넷 사용량에 대한 수치인데요. 아, 이 장표는 그 여러분들 자료에 없어서 위에 보는 플러스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기 표시에 있는 거는 새로 추가가 된 걸 거예요. 그래서 2014년도가 되면은 모바일을 통한 웹서치, 여러분이 이제 인터넷을 찾아본다던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양이 PC보다 늘어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추이가 2011년까지 보여지고 있고요. 2013년, 더 빨라질 수도 있겠죠. 2013년, 2012년, 13년, 14년에 가서는 그 추이가 뒤바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저쪽에서 모바일 퍼스트라는 얘기를 한 이유는 이전까지는 모든 콘텐츠에 대한 전략이 PC가 우선이었죠. PC를 먼저 우선하고 PC에 대한 전략을 세우고 PC에서 어떻게 작업을 하고 모바일은 단지 이제 거기에 대한 서비스나 부가적인 어떤 이제 옵션 정도 생각을 했었던 거죠. 하지만은 상황이 바뀐다는 거죠. 사용자들이 모바일을 더 많이 쓰고 모바일이 더 일상에 가까워지고 모바일 콘텐츠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기업의 입장에서 구글과 같은 기업이라든지 뭐 NHN 다음과 같은 포털이라든지 어떤 걸 먼저 우선을 할 것인가, 모바일을 먼저 한다는 거죠. 이미 2010년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실제로 지금 각 포털이나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보면은 모바일을 얼마나 앞단에 두고 모바일 우선시하는지 여러분이 실제로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앞에서 다뤄왔고요.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이제 모바일 중심의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 이제 모바일 퍼스트라는 앞에 나왔던 이야기가 이제 거의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모바일 중심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바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이 그거를 좀 되새겼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앞에서 이제 모바일에 대한 얘기를 쭉 했었고 뒤에서는 좀 약간 예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화, 잠깐만 이제 아마 80년생 이전의 분들은 이제 다이얼 전화를 기억하실 거예요. 80년생 이후의 분들은 뭐 박물관에서 보시거나 뭐 별난 박물관 뭐 그런 데 가면 이제 보이는 다이얼 전화. 다이얼 전화 같은 경우는 저희 그리는 데서 보이는 것처럼 손가락으로 숫자의 옆에 있는 그 구멍을 건 다음에 한 바퀴 핑거를 돌리면은 전화가 걸리는 그런 방식입니다. 각 전화 번호를 돌릴 때마다 그 전류가 흘러서 번호에 따른 다른 전류가 이제 신호로 바뀌어서 전달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다이얼식 전화가 이제 버튼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버튼식으로 바뀌면서 일정한 그 버튼에 따른 주파수의 조합으로 전기 신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변화가 생기죠. 다이얼과 버튼의 변화는 상당히 이제 큰 변화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전까지 어떤 이제 그 사용자 행동 자체가 바뀌는 아주 큰 변화였죠.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바뀌어서 지금은 모든 방식이나 터치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바뀌면서도 또 몇몇 사람들은 다이얼의 어떤 추억들을 잊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앱들도 만들어내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아이패드에 있는 아이다이얼이라는 그 앱인데 전화를 걸 때 저런 식으로 이제 다이얼을 돌려 전화를 걸어요. 실제 소리도 나고요. 만약에 이제 지금처럼 010-뭐뭐뭐뭐 하면 11번 돌려야 돼요. 11번 돌려가지고 번호를 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구대대 방식인데 저 소리 아마 보시고 웃으신 분들은 아마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 같아요. 예. 요즘 저런 소리 듣기 힘들죠. 저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전화번호를 다 돌리고 되게 오래 걸리죠. 참을성이 없으면 던져버리실 것 같아서 다 걸고 나서 전화를 누르면은 실제로 이제 아이폰 그리고 전화 연결하는 곳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제 앱처럼 이용하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연결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이런 소품들이 생겨요. 실제로 이제 전화기 형태로 이제 연결해서 그 아까 그 앱이 설치된 아이패드를 붙이고 이제 USB 가는 그
뒤쪽에 이제 그 라인을 연결하게 되면은 실제 수화기로 인통화 가능한 그런 폰 생깁니다. 아이폰보다 더 비쌀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화 걸기에 대한 경험은 아마 이제 대부분의 그 공중전 이제 터치폰이 나오기 전에는 저 버튼식의 경험이었을 겁니다. 저기 보이는 것처럼 전화 공중전화 같은 경우에도 딱 버튼을 눌러서 전화를 걸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들을 이제 다른 곳에서도 활용을 하죠. 이제 지금 보이는 것은 세대를 호출하는 아파트의 세대를 호출하는 장치인데 실제 전화기 버튼과 똑같죠. 자세히 보시면 재질은 똑같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전화기 만드는 회사가 이제 더 이상 수익이 안 나니까는 똑같은 재료를 이제 그 세대 호출기로 바꾼 것 같아요. 근데 세대 호출기 같은 경우에도 세대의 번호를 누르고 호출을 누르면은 그 세대가 이제 전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세대 호출기 그 판매하는 사이트의 이제 그 광고 문구로 보는 전화 걸기 경험을 그대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문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화 걸기 경험들을 그대로 이제 가져가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터치 이제 인터페이스를 바꾸면서 지금 이제 터치 방식으로 많은 것들이 바뀌고 디지털 방식으로 많은 것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